교단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 한 남학생이 교단으로 향하더니 들고 있던 빗자루로 교사를 때립니다. 다른 학생들은 웃으면서 이 모습을 지켜봅니다. 득점이다, 득점. 계속해서 교사를 때리는가 하면 손으로 머리를 밀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사를 향해 침을 뱉으면서 고함과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봉변을 당한 교사는 그만하라는 지적만 거듭하면서 참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고등학교 학생들, 피해 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는 수업 중으로 출석을 두고 일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학생들의 말입니다. 그 애들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막 여기 출석부에 나갔다고 체크해가지고 그 때문에 애들이 화나가지고. 해당 교사는 당시 장난이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면서 계속 이러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행위가 심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인 관찰과 함께 처벌할 생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 이게 아마 이거 보고 못 믿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비일비재하다고 이런 일 많다면서요? 네. 저희들이 이제 최근 5년간 그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가 법적 기구입니다. 그 거기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된 사건이 13,000건 정도가 되고요. 또 우리 교총에서 그 접수되는 교권 사건이 한 4,000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거는 이제 법적 기구에서 결정된 교권 사건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 시도 교육청의 교원 치유 지원 센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상담한 건수가 5만 건이 넘어요. 참고 인내하는 건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실제로 교권 침해 사건은 대단히 더 많다. 그 빙산 속의 일각이다. 이렇게 좀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학교 안에서 해결이 아니라 사실 바로 폭행으로 잡혀가도 될 문제인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못하시는 속사정이 있겠죠? 우선 선생님에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행위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적을 하는 경우에 학생이나 학부모는 이러한 행위는 너무 괘씸하다. 아니면 보복적으로 선생님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로 선생님을 오히려 역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고소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는 수사개시 통보를 통해서 직위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직위가 해제되면 급여의 기본급의 70% 정도밖에 또 받지를 못하시고 그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직위 해제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이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걸 다투는 것도 굉장히 또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동학대다 하고 걸어버리면 항변도 안 되고 바로잡는 데 시간은 걸리고 선생님은 그냥 그 사이에 넋놓고 당한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현실이고요. 그래서 또 촉법소년이라든지 또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형사처벌 부분은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인데 그 이전에 학교의 교육적 기능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저희들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아직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그 제자로부터 상해 폭행을 받는다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하게 됐을 때 사회적 비난과 또 지역사회 부분에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사처벌 이전에 그 행정절차법인 에 따른 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에게 한번 선도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노력 부분이 사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선생님을 보호하는데 다른 한편에서 아동학대라고 해서 문제가 되면은 참 난감한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교권보호위원회를 규정해 놓은 게 교원지휘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선생님께서 신청하셨고 선생님께서 또 요청하시고 그 학생이나 학부모의 행위가 형사상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관할청에 요구해서 형사고소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약에 그것을 미이행했을 때 벌칙 규정이 전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그 학부모나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 이게 범죄가 된다면 무조건 형사고소를 하게 하는 교육감이 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교권 침해를 넘어서 아예 성추행 사건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요즘은 선생님에 대해서 뭐 이름이나 외모로 별명을 지어서 놀리는 경우는 뭐 가장 가벼운 경우인데 그건 50년 전에도 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는 선생님에 대해서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선생님들께서는 더욱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사례로서는 복도에서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학생이 선생님한테 부딪혀놓고 나 선생님 가슴 만졌어 라는 말을 서슴없이 큰 소리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요. 그 명예 부분이나 그 명예훼손이 제일 많고요. 욕설이죠. 그게 1위입니다. 그 두 번째가 상해폭행이고요. 세 번째가 성희롱과 성폭력 행사입니다. 그만큼 학생에 의해서 교사의 그 교권 침해가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많다라는 부분인데 전체 교권 사건의 10%가 돌파했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분은 결혼 안 하신 여선생님인데 그 남녀 학교에 그 여선생님의 이름을 그 특정하고 빨간 글씨로 이제 특정 신체 부위 부분을 이렇게 그 스프레이로 그려놓고 그래서 그 선생님 트라우마로 그 학교 도저히 근무할 수 없을 정도의 눈물을 보이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그 안타까운 사건이 이렇게 좀 왕왕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그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학생 몇 명이 이렇게 짜면은 성추행자가 될 수도 있고 네. 반대로 학생들한테 성추행을 당해도 대응을 잘못하면은 아동학대로 돼가지고 오히려 또 당하고 이거는 뭐 아무 대응책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번에 6월 28일에 시행하는 그 초등동교육법 시행령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지도 권한 부분을 좀 명시하라.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달에 대법 판결이 재미난 게 있었는데요. 선생님한테 수업 중에 중학생이 나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보냈더니 가진 않고 휴대전화를 몰래 갖고 와서 휴대전화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학칙을 위반이기 때문에 그 사회봉사 1시간을 주고 선생님한테 사과편지를 쓰게 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에서는 학교가 이겼는데요. 대법원 판결에서는 학교가 졌습니다. 사과 편지 하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법령이 없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생활 지도는 학칙에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법령에 명시를 해서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 지도의 권한이 돼야 이러한 행위 자체가 아동 학대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법령 개정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